네.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낸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는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란 뜻입니다. 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1년으로 하냐는 것을 말끔하게 정리시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정부의 공식 관보 1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법통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인정되었던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관님, 네. 이 사실 알고 계셨죠?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건국절 논란은 저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한 월간중앙 2000년 8월 특종 대발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극악한 친일을 했다 하여 이 사람들만큼은 살려줄 수 없다 라고 작성된 살생부 명단 263명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업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부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정통성이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자료를 갑자기 준비하게 됐습니다.